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암기의 틀, 기가 막히지 않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공부법 아닐까요? 사실 손평 이론서는 선배들의 땀과 노력이 젖어있는 그 무수한 암기 팁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과목 처음 보험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가축 축사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암기거리들이 쌓여있는 책이거든요. 그에 따른 무수한 암기 팁들이 있고요. 진짜 그 팁만 가지고도 책을 한 편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가 막힌 암기 팁이 있으면 뭐하죠? 그걸 내 머릿속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야말로 암기 팁은 암기를 도와주는 도구일 뿐 어떤 방법으로 그 무수한 암기거리들을 입력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안 하나를 드리고자 해요. 네, MP3 공부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불러왔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녹음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번 강의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듣는 공부법이에요. 단순한 강의 녹음과는 다르죠. 이때 가능하면 영상은 다시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눈에 그 수업 내용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보지 않고 반복해서 들으며 강의 내용을 재생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면 다행이지만 그날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때는 듣기를 스톱하고 영상을 확인하는 거죠.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억은 강화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통찰 학습이 이루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그렇게 통찰의 과정을 거친 내용은 매우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기와 체계는 강화되고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MP3 공부법은 참 묘해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서 그 내용을 떠올리려 노력하면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공부할 수 없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암기의 틀, 기가 막히지 않나요? 1, 2과목에 등장하는 그 무수한 암기거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공부법 아닐까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특히 시간이 부족한 분들, 직장인들, 또 손평사 공부하시는 주부님들, 가사일에 엄청 손이 많이 가잖아요. 차분히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하루에 5시간 확보하기도 벅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마치 음악을 들으며 설거지를 하듯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틀어놓아요. 일하며 듣고요. 걸으면서 듣고, 운전하면서도 듣고, 심지어는 모닝콜도 암기거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나중에 막 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지겹게 반복하다 보면 암기는 당연하고요. 어느 순간 뜻밖의 성취를 맛보기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몰입의 체험이에요.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몰입이죠. 꿈에서도 손평 문제를 푸는 그 짜릿한 경험. 아, 지겨워. 이 채널의 이름에 무한반복이 들어간 이유,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 채널의 기본 바탕은 무한반복이에요. 모든 시험은 마침내 암기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암기의 지옥과도 같은 우리 손평사 시험에서 살아남을 길은 무한반복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거든요. 자, MP3 공부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또 그 효과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여러 사항은 다른 영상으로 보내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지금 하고 있는 손평 공부의 새로운 지평 시리즈를 잠시 멈추고 실제로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그 새로운 세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2과목 보험금 책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멋들어진 뷰, 바로 손평의 정석 그 1강이에요. 마음껏 기대하셔도 좋아요. 고맙습니다.